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바깥은 벌써 일주일째 이 미세먼지를 가득 품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이 미세먼지 비상사태입니다. 가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잠시 후에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환 교수 연결해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광 강국인 태국의 올해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미세먼지 건강에 왜 안 좋은 건가요? 국제암연구소 쪽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노출됐을 때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요. 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왜 생기는 겁니까?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발생원을 보게 되면요. 네. 주로 이제 화석 연료로 해서 연료를 사용을 한다든가 네.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이 엔진을 통해서 소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렇게 미세먼지 아주 가는 입자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과거에 부르던 공해네요, 공해.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 외에도요, 또 이 초미세먼지, 그리고 또 황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까? 초미세먼지는 이제 미세먼지보다는 조금 더 입자가 작은 형태에 있어서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미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한 40분의 1 정도가 되는 아주 극히 미세한 먼지 형태를 네.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원이 되어 있어서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먼지 형태를 황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황사는 미세먼지보다도 조금 더 입자가 굵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 미세먼지 이 가을에 지금 난린데요.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마스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외출 자체를 삼가셔야 되고 일반 마스크는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이제 황사형 마스크라고 해서 조금 더 입자가 작은 분진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원천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가장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교수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속설을 많이 듣다 보면 이 먼지 많은 날 이 목이 매캐하다. 그럼 이 돼지고기처럼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미세먼지가 좀 씻겨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는 이게 돼지고기나 뭐 혹은 고기 기름기가 뭐 목을 네. 씻겨 내려간다 이런 거는 속설에 불과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 미세먼지를 네. 좀 씻어내리거나 없애거나 좀 좋은 음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네. 우리 몸에서 미세먼지로 나타나는 이제 독성 작용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통해서 네.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과일,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나 C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역에 있는 성분이나 아니면 녹차를 드시게 되면 본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중금속이 많이 있게 되는데 네.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녹차 같은 형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본진에서 나오는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뭐 삼겹살이나 목살 계획하셨던 분들 그건 그냥 식사로 드시고요. 과일, 네. 채소,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녹차가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네네. 자, 교수님, 이 내일 뭐 비 소식이 있던데요.
요즘 비도 안 오고 가뭄 때문에 좀 이 기상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비가 내리면 이 미세먼지가 좀 가라앉거나 사라지거나 하나요?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분진 농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미세먼지 농도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이다. 네네. 자, 그런데 아까 외출을 자제하라 말씀 주셨지만요. 네. 사실은 또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이 몸에 묻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 네. 들어오기도 하고 실내도 맞습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네, 이 공기청정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좀 도움이 됩니까? 아, 근데 황사 쪽에 미세먼지가 높은 상태에서 공기 청정기는 도움이 되는데 네.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창문을 가능한 이제 닫고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공기 청정기를 사용해서 보면은 오히려 분진 자체가 이제 비산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분진이 네. 더 이렇게 흩뿌려지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공기 청정기도 좀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 방문과 창문을 다 이 잘 닫아두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고민이 뭐냐 하면 집안에 먼지가 갇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 한두 번씩 창문을 일부러 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것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할 때는 아예 환기를 안 시키는 게 더 나을까요? 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로 항상 있을 경우에서는 창을 열어두면 오히려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네. 가능하면 외부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거가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네. 창문을 열어두면은 오히려 위험할 것 같습니다. 좋지 않다. 위험하다. 네, 미세먼지가 네.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이 창문 네. 환기도 조금 자제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 주셨... 네네, 말씀하세요. 오히려 실내 쪽에서는 이제 물 청소를 한다든가 보면 네. 이런 작용을 하면은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네.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 물 청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준다. 이건 뭐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체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주로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폐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것 자체가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혈액 점도를 높여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혈관 내벽에 또 손상을 주어져서 여기에 이제 콜라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붙게 만들면서 네. 동맥경화증이 촉진되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지면 이제 네. 천식이 악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 환자분들 같은 네. 경우도 기존에 있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뇌심혈관 질환 분들도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워낙 작다 보니까 호흡기뿐 네. 아니라 혈액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는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였습니다.